아니 비인간이다 인간이 아니다 이 생각하고 대해서는 안 된다. 다 고통을 주면은 다 괴롭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은데 동물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지 않으면 인간에 대해서도 측은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걸 강조해요 강의 때. 근데 지금 그래서 현 동물 보호 단체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FCI 그 이력을 보면, 전력을 보면 동물 학대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범죄행위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실제로 보는데 동물 보호 단체에서 오히려 이런 소리가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학대를 하는 게. 동물보호단체는 이익을 선별적 동물을 복지하고는 거지 전체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물만 그냥 지키자고 하는 거지. 근데 솔직히 지키지도 못하는 게 구조해놓고는 헌금만 모금하고 안락사를 해버리잖아요, 다. 그래, 후원금 올리지 말고 걔 동물을 안락사 시키잖아, 그지? 안락사를 안 한다고 해서 돈을 받아서도 안락사를 또 시켜버리고. 근데 정치인들은 그런 동물보호단체를 좋은 단체라고. 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1,000만 원 애견인 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내가 동물에 대해서는 내가 강의하는 것이 굉장히 동물의 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